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고 또 제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모습으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내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육신, 내 영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이 저녁, 이 밤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삶의 자리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리고 광대하신 주님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그의 성소에서 그의 성소에서 소리로 찬양하 비파와 수금으로 비파와 수금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몸마음 다해 주를 높이. 주의 선하심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 소리로 찬양한 비파와 수금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니엘 세우시는 김인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 존전에 모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였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더 크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김희철 목사님을 통하여 다니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설 때 흠이 없고 거룩한 주님의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오고 싶은 교회에도 올 수 없는 이 시간,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서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저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암과 투병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 자녀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지도하는 교육부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의 거룩한 말씀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비록 방송으로 들어지는 예배이긴 하지만 하나님 주의 영이 하나님 그들이 계신 그 모든 곳에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김인철 목사님을 통하여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수와 같은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31장 30절에서부터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저에게는 누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 4살 위이고요. 지금 한국에서 조그만 교회 목사의 사모로 살고 있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일찍 학교를 들어가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이미 중학생이었습니다. 지금도 키가 5피트가 조금 넘고요. 몸무게는 90파운드가 나가지를 않으니 중학교 때 얼마나 했겠습니까? 가방이 누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곤 하였는데
아버지가 연희동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성산동으로 목회지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연희동에서는 누나가 다니는 중학교가 그 다리 하나 건너가면 됐는데 성산동으로 이사를 가자 누나가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오려면 그 저희 쪽에 흘렀던 그 내가 모래내라고 하는 개천인데요. 그 긴 뚝을 걸어서 집으로 와야 됐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70년대 그 뚝에 얼마나 많은 불량배들이 있었겠습니까? 늘 누나를 걱정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나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누나가 오는 쪽에 제가 먼저 나가서 누나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누나의 큰 가방도 제가 들고 왔고요. 그러면 누나가 노래를 늘 불렀습니다. 누나가 찬송가를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때 누나는 저보다 목사의 딸인 것을 더 힘들어 했었습니다. 누나가 유난히 좋아하던 가수는 양희은 씨의 노래였습니다. 양희은 씨의 노래가 서정적일 뿐만 아니라 화음을 넣기에 참 좋은 노래들이었습니다. 누나가 몇 번 멜로디를 부르면 제가 금방 그 노래를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멜로디를 부를 줄 알게 되면 누나는 거기에 화음을 넣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몇 번 부르다 보면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불렀던 그 통기타 음악을 포크송이라고 하거든요. 70년대의 노래들은 대부분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제가 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노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양희은 씨의 노래가 들리면 누나랑 걸었던 그 길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추억의 노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찬송은 어떤가요? 그냥 가요는 어떤 추억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한다면 은혜 받을 때 불렀던 찬송 그리고 내가 진짜 바닥을 친다라고 느껴질 때 불렀던 찬양들은 어느 때 그것이 예배 시간이 흘러나오게 되면 이 가슴 뛰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왜 찬송을 부르는 것일까요? 찬송해 주는 위로와 능력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한 번 불러서 끝나는 노래가 아니고 후손들에게 대대로 불릴 노래를 준비해서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31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가 두 번 언급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너무 좋아서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애굽 군대가 그 뒤를 쫓아서 들어올 때 홍해가 이렇게 다시 닫혀지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 군대가 그렇게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은 것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살았음에 감격해서 모세가 80이 되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 그리고 그의 누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로 모세의 노래를 치시면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가사를 가지고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가수팀이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불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의 두 번째 노래는 더 이렇게 깊음이 있는 노래였을까요? 모세의 두 번째 노래는 아주 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부르고 싶지도 않은 내용이 쭉 기술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날 이야기들이 그 모세의 죽으면서 부르는 노래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꼭 기억하라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은 노래의 1절이에요. 근데 1절에는 나쁜 얘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1절을 보겠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의 노래는 이 말은 꼭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증인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의 증인 꼭 이렇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증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증인은 바로 하늘과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땅이여 내 입에서 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을까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만약에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완전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정말로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완전한 진리가 있을까요? 정의라는 것도 상대적인 것이고 진리라는 것도 상대적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와 진리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신분이시고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찬송의 처음에는 가사만 불려지는 것 같은데 그 찬송이 어느 순간에 내 입에 붙는 순간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찬송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정의롭고 의로우신 그 성품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현재의 이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 가운데도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여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성경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어떠한 존재셔?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물어본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8절에 하나님은 온 민족들로 하여금 땅에 경계를 가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하면서 민족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야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민족이 언어가 달라지면서 그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 그 위에 조상들을 쭉 올라가잖아요. 뭐 고조선부터 있고 얘기인데 이게 수천 년 전 얘기거든요. 그 나라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나라들을 계속 이미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경계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다른 경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경계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만들었던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었죠. 오늘날 이것은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근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교인들이 대부분 알아요. 근데 아는 이유가 이분들이 이거를 암송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송정미 사모님이, 송정미 씨가 옛날에 이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예배 때마다 엄청나게 불렸어요. 뭔지 아세요? 축복성이잖아요, 축복성.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날에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이 노래가 계속 불리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 그렇구나,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나는 주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이 각인되어졌던 것은 노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나요? 더 돈이 많아지셨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셨나요?
뭐 그러신 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더 잘 나갔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이 훨씬 더 부유했습니다. 아, 예수님 만날 땐 진짜 폼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술값을 다른 사람들이 내는 걸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아, 저는 정말 돈 쓰는 거 좋아했고요. 제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늘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인생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사형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만사형통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사형통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형통과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집만 흔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 다 흔들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이 걸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냥 넘쳐서 가면 좋겠는데 쓰나미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해도 승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해도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돌보심과 형통함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좌절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높이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하는 것은 제가 경험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내가 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떠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같이 있었고 떠나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같이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그 복음방송에서 인터뷰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사회자가 던졌는데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잘 나가는 사람은 잘 안 던져요. 내가 하는 대로 잘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분들은 늘 하나님이 옆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회자한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은 아픈 분들이 던지는 거예요. 그죠? 힘들고 어렵고 본인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이 이거였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달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냥 악을 쓰시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못이 박히는데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는데 숨을 쉴 때마다 이게 살까지 찢어져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을 한번 쉰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숨을 한번 쉴 때마다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냥 살이 찢기는 데다가 옆구리에선 피 나오죠.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외로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도대체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죽어야 인간이 살아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 위에 계속 아들 예수의 비명과 고통을 들으면서 계시기에는 견딜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변하셨어요. 십자가로 변한 하나님은 울부짖는 아들의 소리를 그대로 십자가로 들으시면서 그 아들 예수를 끌어안고 더 고통하시면서 아들의 죽는 모습을 같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는 십자가가 대신
하나님 품에서 잠들었다. 이게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독수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새끼를 날개 위에 이렇게 받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강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들었던 거, 뭐 독수리는 새끼를 입으로 탁 떨어뜨려서 날개 하다가 안 되면 밑에서 탁 받치고 든다. 사실은 과학적이지는 않아요. 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해가 돼요. 제가 오늘 본문 때문에 이게 독수리에 대한 것들을 쭉 다 봤는데 독수리의 둥지가 작아요. 그죠? 거기에는 있다가 이 새끼가 자라면 둥지에서 엄마하고 이 새끼가 같이 공존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새끼가 날 수 있는 환경을 어미가 계속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들고 좁게 만들고 뛰쳐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마치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것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새끼를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새끼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강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안 다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그냥 지내다가 정말 빚에 허덕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졌던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군대를 갔지만 저희 큰아이가 천식으로 기계를 아예 옆에 두고 지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 우리 막내는 아주 특별한 그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걔는 유치원을 재수했어요. 킹더가든에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는 킹더가든을 1년 더 다녔으면 좋겠다. 재수도 시켰어요. 제 인생 가운데 심장마비도 두 번 왔었고요. 수술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기보다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좀 더 성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숙해졌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무능력을 알게 되면서 좀 더 낮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 패배적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닌 우리 삶에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이성적인 판단은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신 것 같지만 우리의 이성은 실제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제가 감성적일 때 더 깊이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이없지 않나요? 삶이 목회자인데도 너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데 집 페이먼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 말썽 부리고 형실은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럴 때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사람들도 다
당신이 교회를 떠나는 거 이해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두커니 그래도 교회로 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나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찬양팀이 박수를 치면서 신나게 찬양을 합니다.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억지로 찬양하라고 하니까 찬양을 합니다. 앞에서 또 아무 생각 없는 그 이유리 목사님이 박수를 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쳐요. 그런데 입술을 억지로 벌리고 박수를 하는데 내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는 찬양을 안 하고 입을 꽉 다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거기에 몰입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이 끝이 났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같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굉장히 감성적인 거고 감정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에 예배 한번 드리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러고는 어느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2년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오랜만에 그 둘이서 2박 3일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비행기 티켓팅도 하고 다 했는데 저희가 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잠만 자자마자 그냥 비행기 타고 와야 될만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그 제가 나온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그 나성 영락교회를 방문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방문한다고 해서 저희가 스케줄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아니고 그 중에 한 교수님을 저희가 꼭 만나야만 했습니다. 25년 만에 만나는 건데 그분은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다녔던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이셨는데 저희 둘을 맺어준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스케줄을 바꿔서 그분을 25년 만에 만났습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 시절에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대학생 때 얘기예요. 본인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뭐 대학생 수련회를 갔더니만 뭐 그 당시 이제 대학생들이 남자들은 어떤 여자하고 좀 이렇게 눈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자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수련회 내내 이분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깊은 간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더 이상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그냥 아, 이놈의 교회 안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저게 정말 예수 믿는다라는 건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뭔가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이분이 대학 때 이제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는데 부모님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한 정확히는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던 그날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다니는 젊은이 나름대로는 그 정말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었던 그 젊은이가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날 밤에 마지막 인사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그래도 본인이 20년을 믿었던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인데, 내가 예수님 이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수련회 마지막 날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그 본인한테 다가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 이것을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이 배정은 교수님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 다음날 돌아오는 날 배정은 교수님 앞에 있는 그 남자 여자들 그 대학생들은 한 사람도 바뀐 사람이 없어요. 여전히 웃고 떠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버스 안에서 이 배정훈 청년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어저께 밤에 자기를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그리고 이분이 30대에 정말 그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전도사가 돼서 청년부에 저희를 이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간증을 하면서 한 노래를 불렀어요. 아, 근데 그 노래를 옛날에는 알고 있었지만 그 노래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그 찬양이 정말 제 가슴속에 너무나도 많이 남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을 예배 시간에 불렀는데 제가 그날처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내가 그 찬양 때문에 너무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글을 많이 들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그랬어요. 저한테는 이 찬양이 그렇습니다. 내가 25년 만에 여행을 갔다가 그분을 만나러,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 둘을 맺어준지도 기억도 못하시더라고요. 전혀 기억도 못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갔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오시면 제가 교회를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그 20대의 젊은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밤에 그 예수를 떠나려고 하면서 울부짖을 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 이분이 음치시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한번 불러볼게요.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암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곧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주 주 예수 오셔서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나의 아비도 내 주 하셨네.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주 주님의 사랑, 내 주님의 사랑 다 할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주 마음과 영혼,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것. 구주여 주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주 건너라.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너 물가로 곧 나오라.
채우리라. 어둠에 죽었노라. 저는 이때에 만약에 찬송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읽을 때도 있고 묵상할 때도 있지만 그냥 하루 종일 입에서 떠나지 않는 찬송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둠을 헤맬 때 흘리던 너의 그 눈물, 그 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너 혼자 울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슴으로 안아오 다올 때가 너무 있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주님이 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 머리로 알고 있는데 이 가슴으로 안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 가운데는 내 옆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가슴으로 안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목사가 가서 좋아하는 찬송 있으세요? 오늘 신방하는데 뭐 부를까라고 할 때 목사님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부르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니 본인의 인생 가운데 본인의 삶을 만지는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을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뭐 하면서 살겠어요? 어떻게 위로받으면서 살았겠어요? 목사님 나 죽을 때 다른 곡 부르지 말고 이 찬송곡 불러주세요. 내가 이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내 힘들 때 내가 그러고 살았어요 라고 하는 찬송이 없으면 그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찬송 좋아하셨습니다, 힘들 때는 이 노래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남겨줬다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슴속에 정말 어떻고 힘들고 어려울 때 흥얼거렸던 찬송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만드십시오. 물가로 나오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을 붙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를 저들에게 가르쳐라 하셨겠습니까? 반대로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찬양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위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이 오셔서 내 슬픔을 아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앞일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흘리는 그 아픔의 눈물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머릿속에만 맴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심장으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 가운데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심이라라고 고백하였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